저 같은 경우에는 뭐로 판단을 하냐면은 아이디의 닉네임의 유사성 그리고 그 닉네임의 인싸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음의 헤비메탈 막 일단 정신 나간 아이 닉네임이랑 막 정상적인 닉네임 막 팬더 이런 거랑은 듀오를 잘안 해. 헥스는 살인마도 있나요? 미친놈은 미친놈끼리 하고 씹덕은 씹덕끼리 하고 인싸는 인싸끼리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느낌이야. 뭔가 발전기 견제폭이 없다. 닭공인가? 네, 다인큐면은 발전기 견제폭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닭공을 합니다. 인싸 파티가 제일 잡기 쉬워. 인싸는 이제 게임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침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자는 일정에 가지 말자. 준비된 생존자한테 가는 건 별로야. 너무 먼데? 2층인가 보다 이거. 여기다. 여기도 좀 빡세요. 잘 들어갔죠 이거. 환자 바로 부숩니다. 짝집 환자가 안 썼어요. 1발전기, 2발전기 돌아가기 전에 트랩을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따라가야 돼요. 필수 대압 받았어. 전혀 못하진 않네요. 전형적인 빨랭이에요. 맞아주러 온다. 다인큐다. 실수했거든. 아, 트랩 안 씌웠다. 프레쉬 쓰려고. 나는 벽 보고 딱 보고 들어서. 가지가지 하네요. 근데 얘가 타이밍 못 맞춰주네. 저거 살리게 됐죠. 딸각딸각에 사르타지 어메이징. 응? 그러면은 제 생각이 맞았죠. 죽었죠 이거는 공성으로. 그거. 아 근데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어. 약간 한 대 더 못 때린 게 아쉽긴 한데. 발전기, 4발전기. 한 발전기 된다. 해봅시다. 한 발전기 됐고요. 한 방까지 있으니까 일단은 괜찮아. 이게 내 9000시간 짬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다인큐라고 했는데 진짜 다인큐잖아.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느껴지네. 맞았고. 근데 괜찮아요. 중요한 판자라서. 멀리 안 갔거든? 안 움직였어. 성대가. 트랩 부는죠. 여기서 적절히 막아줘야 돼요. 그만. 트랩 넣는 것도 중요한데. 나이스. 3픽 위치 볼 수 있겠는데?
사보타지. 여기 풀고 있을 것 같거든. 여기가 아니면 저기? 바로 달리거든요. 이거다. 이상한 아닌데. 역으로 끌려고 하는 거야? 픽이 제일 중요해. 픽 터지기 얼마 안 남았는데. 됐다. 죽었어. 나이스. 그러면은 1거래 1킬 공짜로 먹었죠. 여기서 이제 얘 들어가고. 운영적으로 완벽합니다, 지금. 언제 판다 뚫어놔야지 추후에 이길 수 있거든. 자. 됐고, 트랩 하나 더. 트랩 살짝 늦었는데 대전기를 켰어요. 한방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길 확률이 꽤 높아. 그리고 트랩하게 해주고 이쪽 보는 거 아니야. 9000시간 넘은 살구가 보면 저 나인큐들 하는 짓이 제롱잔치로 보이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직소로 상대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제가. 그 가사롭군, 막 이 정도는 아니죠. 풀었네. 저기 마지막 거에 넣나 본다. 한데. 저쪽으로 가나요? 대화까지 빼면서 필수죠. 나의 픽이 잘 알거든요. 아까 내가 갈라다가 안 간 거기야. 저기 발정이 여보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저기 마지막인데. 안 살렸어 근데. 저거 이제 저거 풀고 있나 근데? 와 살구와 7개월. 사보쟁이 머리에 걸린 합격이 베어 트랩. 애들 트랩 하고 있을 때 위치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 잡아 죽여야겠어요. 한 방까지 이용을 해야 됩니다. 대야 써 제대로 썼지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기 터틀인데 견제 가면은
나머지 한 명이 저거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체크메이트가 아닌가 싶어. 1픽이 구하러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쵸, 죽었죠. 네, 숨어다니는 걸 하면서 결국에는 트랩 푸는 시간이 부족해서 1픽도 즉사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지푸라는 판단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개발렸죠. 다잉큐가 직소한테 진다는 거는 실력 차이가 진짜 압도적으로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다잉큐가 직소한테 지기는 쉽지 않아. 실력 차이가 지금 거의 한 두 배 난다고 보시면 돼요. 살래? 방! 방! 오케이! 다인큐가 직수한데 질 수밖에 없지. 그 상대가 살구잖아. 아이, 너무 띄워주지 마시고. 재밌었습니다. 일단 뭐 사보타지에 뭐 프레쉬에 백개통 와! 살구라 영치여. 뭐가 많았는데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생존자를 뚝배기로 터트린 다음부터 너무 쉬웠어. 그 전까지가 약간 빡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4픽 맨 처음 어그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운 좋게 트랩을 풀어버리면은 트랩 몰빵 저한테는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아, 도미님 감사합니다. 직소하기 뭐 빡세가지고 강의는 못했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직소의 최대 활용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재 칼찌 3개 있는데 하나도 안 맞았네. 그쵸, 직소 같은 경우에는 칼찌를 맞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칼찌를 안 맞는 플레이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다 저것도 계산된 플레이입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칼찌를 안 맞았다? 이런 건 없어요. 다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도